세 분 오늘 발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실제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말 체감할 수 있는 발표들이었었던 것 같고요.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먼저 준비한 질문들을 드리고 또 현장에서 질문들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먼저 크게 드리고 싶었었던 질문이 왜 미국 시장에서 시작하셨나 였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발표 중간 설명도 조금 해주셨었지만 한국에서 시작할 수 있었고 또 미국에서 시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을 텐데 미국에서 시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승준 대표님. 네. 아, 네. 제가 모바일 시대 때는 카카오에서 이제 2012년부터 15년까지 일을 했었는데 그때 카카오톡이 성공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해외 진출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되게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카카오 재팬이 더 먼저 있었거든요, 라인보다. 근데 저희가 이제 모바일 메신저 시장 내에서 일본 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라인을 뺏기기도 했고 그 이후에 동남아 쪽에 이제 뭐 라인 저희 위챗 저희 그래서 뭐 TV 광고를 틀면은 세계 회사만 다 나올 정도로 돈을 써가지고 거기 진출해 보기도 했고 또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 패스라고 하는 SNS 서비스 사가지고 거기에 저희 팀 보내서 하기도 했었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아서 안 하겠지만 중국에 엄청 누구나 알만한 큰 회사와 이제 조인트 벤처를 하기도 했었고 사실 뭐 아마 발표됐을 테니까 야후재팬이라도 제가 조인트 벤처를 해서 일본 시장을 하기도 했었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제가 배운 걸 생각해 보면 사실 카카오도 제가 조인했던 시점만 하더라도 100명 정도의 되게 작은 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엔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는 작은 팀에서 거기서 하는 팀이 맞는다는 걸 저는 배운 것 같고 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다음 패러다임 시프트 있었을 때는 같이 다 글로벌에서 미국이 가장 먼저 시작하니까요. 생각해보면 아이폰도 저희는 아이폰 3GS를 처음 봤지 그다음에 비전 프로도 미국에서만 런칭을 하거든요. 우선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시점은 내후년일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 봤었을 때는 미국에서 가야겠다 싶어서 창업을 미국에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희 대표님께서도 사실 수아랩을 엑시트 하시고 다시 또 창업을 하신 상황인데 미국을 선택하시던 이유가 뭘까요? 네, 저랑 그 CTO랑 아까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전 회사에서 이제 미국 특히 그쪽은 글로벌 진출하려던 시점에 이제 매각이 됐었고 저희가 새롭게 창업할 때 저희도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어떤 게 있을까 했을 때 지역적으로 미국에서 꼭 해보고 싶다는 창업자 동기부여가 일단 사실은 제일 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B2B SaaS 도메인이고 가장 큰 시장에서 하면 좋겠다 해서 사실은 네 그 시장 측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한테 어려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천정희 대표님께서는 이제 플립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할지 플립일지 지사 설립일지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단계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미국 시장이 꼭 중요하다라고 몇 번째 강조해 설명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해본다면 혹은 이제 다시 또 창업 완전 초기로 돌아가서 미국일지 한국일지 결정한 시점이 된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는지 궁금합니다. 앞에서 패널 이제 앞 패널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꼭 미국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저는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업종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심지어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좀 특별한 선택을 한 게 미국으로 간다가 아니라 이제 미국과 유럽을 다 활용하자라는 측면으로 결론을 내린 건데요. 실제로 지금도 가보면 미국에서 뭐 인력을 공급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게 미국은 어떤 핫한 그런 것들에 대한 축은 거기서 이루어지는데 좀 산업화 그 상업화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의 어떤 기술 같은 거는 오히려 좀 덜 관심을 받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처럼 조금 더 깊은 데서 시작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한국이나 유럽 같은 데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단계까지 숙성을 시킨 후에 상업화 단계에서 이제 미국에 가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그 경우에도 이제 유럽과 한국에서의 브랜치를 그러니까 헤드쿼터나 브랜치가 핵심 기술을 개발하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잘할 수 있는 어떤 상업 기술 쪽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청중분들 중에서 질문 주신 것이 완전 관련된 질문이 하나 있어서 연결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팀과 한국 팀의 RNR이 혹시 한국 팀이 같이 이제 운영이 될 경우에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미국 팀의 경우에 특히나 초기 팀을 어떻게 리크루팅했고 그리고 각 팀 간에서 커뮤니케이션과 온라인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네 먼저 네 차례대로 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게 그 뭐 정답은 사실 세상에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제가 다른 관점만 드린다면 페이즈별로 좀 다른 것 같긴 하거든요. 스타트업이 이제 창업자 선언 저희는 네 명이 공동 창업자인데 이제 공동 창업자 네 명에서 단단한 팀 내에 추가로 몇 명 정도를 추가해서 답을 못 찾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 내에 그때 필요한 팀원들이 있을 거고 그때는 저는 이제 지역이 쪼개져 있는 거는 좀 맞지 않지 않나. 특히 저희는 B2C 쪽을 하니까요. 그래서 더욱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는 되게 많은 커뮤니케이션과 또 되게 많은 피벗과 여러 가지 시도들에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창업자들 믿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꾸려야 될 것 같고 저희처럼 이제 B2C를 미국에서 시작한다고 하면은 결국 현지에서 좋은 팀을 우선 이제 꾸리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그 한국의 팀을 저희가 창업한 지 8년 됐으니까 8년 중에 3년 그러니까 5년이 지나고 나서 처음 만들었는데 이제 만들 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아, 이 방향성을 더 확장을 해야겠다. 그리고 어떤 명확한 과제들 이런 과제들을 여기서 풀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생겼을 때 사실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저도 이제 어려운 게 원래 저희 영어로만 계속 일을 했었는데 이제 한국 팀들이 모두 다 영어를 잘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한국과 영어를 섞어서 일을 하고 시차가 또 되게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 주기를 일할 수밖에 없는 게 오버랩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24시간 네, 그래서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시차와. 언어적 문제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팀을 만들어서 하는 게 효율성이 높아졌을 때 팀을 만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동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네, 저희는 이제 고투마켓팀은 미국에 있고 개발팀은 한국에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YC 하면서 저희가 미국에 이제 유사한 뭐 잠재적 경쟁사라든지 다른 업체들보다 개발 속도에 있어서도 훨씬 빠르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개발 측면에서는 저희 팀 입장에서는 채용이 좀 더 용이하고 더 잘 채용할 수 있는 더 좋은 엔지니어분을 모실 수 있는 한국의 개발팀을 두는 게 좋겠다. 그럼 제가 고스트마켓이랑 제품 쪽 보면서 이제 고객 요구사항이랑 그런 문제 정의 같은 거 하고 장점이 이제 밤에 전달하고 자고 일어나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이클로 지금 가고 있는데 계속 스케일러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선 저희의 목표는 다음 단계까지 가는 거고 그 측면에서는 현재까지는 저는 뭐 오퍼레이션 측면에서는 네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정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미국의 그 인력 채용에 대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이 어떤 이제 초기 멤버 혹은 보스를 뽑고 나면 그 사람이 그 회사 역량의 그 천장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뽑을 때 저희가 초기에 굉장히 작은 회사고 알려지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사람을 뽑기가 어려운데 처음에 뽑았던 사람으로 이제 한계가 정해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희의 전략은 파트타임으로 뽑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시장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이 저 이직도 굉장히 쉽게 하고 또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빨리 움직이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어드바이저들은 저희가 파트타임으로 채용을 해서 그분들하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반면 이제 한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개발과 연구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회 분위기가 있어서 거기서는 좀 더 로열티가 높고 회사에 오랫동안 같이 성장하면서 회사를 만들고 싶은 사람으로 이제 꾸리고 이렇게 약간 다른 전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과 달리 실리콘밸리가 조금 특징적으로 사업하는데 다른 점이 있었다라는 거가 있다면 어떤 점을 좀 꼽으시겠어요? 그리고 아무 연고도 없는 사실 실리콘밸리에서 뭐 VC 네트워크라든지 어떤 사람들 고객사 네트워크를 처음 만들어가는 입장에서 어떤 점들이 가장 어려우셨는지 각각 듣고 싶습니다. 이승준 대표님. 뭐 차이가
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주제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들, 그러니까 좀 더 딥테크일 수도 있고 더 글로벌 향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여기는 그런 것도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게 익숙한 사람들, 또 그런 것들을 실제로 봐왔던 사람들, 또 그런 성공 케이스가 많이 쌓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진짜 일론 머스크 처음 테슬라 만들었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었으며, 그 로켓을 띄운다고 했을 때도 얼마나 사람들이 얘기했으며, 오픈 AI도 2015년에 저희랑 비슷하게 창업을 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바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주제를 다룰 수 있다는 것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고 그런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게 차이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이 VC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었고, 네네네. 또 이제 고객사도 아주 처음부터, 네. 아까 중간 이동희님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정말 처음부터 개발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어려움들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일단 VC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쉽진 않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게 자기가 쌓아왔던 네트워크 기반으로 확장되는 거인 것 같거든요. 그건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비슷한 것 같고, 결국 프로덕트가 너무 잘 돼. 막 100만 MAU를 찍고 막 잘 되고 있으면, 지금 요새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뭐야, 네이버에서 만든, 스노우에서 만든 서비스가 되게 잘 되잖아요. 뭐 그런 게 있으면은 쉽게 만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만나는 게 그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자기 갖고 있는 네트워크 내에서 확장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네트워크가 중심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그걸 만드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닐 수 있겠죠, 물론. 근데 허슬링을 해서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최근에 어떤 웹비나에서 이제 어떤 거기 VC 지금 파트너 하시는 미국 분이신데, 파트너 하신 분이 예전에 창업을 했어가지고 그때 얘기를 들었었는데, 자기는 이제 VC한테 막 피치를 해가지고 거절을 당하며, 아 근데 혹시 관심 있을 만한, 너는 거절한 건 알겠는데 관심 있을 만한 사람 3명 혹시 소개해 줄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물어봐서 그런 식으로 계속 네트워크 확장해 갔고, LA 지역에 있던 분이었는데 LA에 있는 모든 그런 VC 미드업 같은 데들을 3, 4개 또 계속 돌아다니면서 어떤 데도 항상 나오는 사람이 돼서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가 있으면은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처음에 쉽지는 않죠. 고객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희는 B2B가 아니니까 당장 고객은 아니겠지만, 아티스트 소싱이라고 하는 영역은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또 제가 사실 뭐 이제는 영어로 일하고 말하고 하는 게 편하긴 하나, 제가 그렇다고 미국 완전 미국인처럼 네이티브 스피커는 아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려운데,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은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연구랑 달라서 제 개인 역량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좋은 팀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공동대표하고 있는 어니스트라는 친구가, 이 친구는 미국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첫 번째 미국 아티스트 소싱이나 이런 네트워크는 그 친구 허슬링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믿고와 같이 할 수 있는 팀을 통해서 한다고 생각하면은 또 그것도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끈기와 팀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 이동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차이점은 제 생각에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레이어가 굉장히 많고, 지금 안 많아도 다음 주에는 많아질 거고요 아마. 그래서 근데 동시에 고객도 많다, 잠재 고객도 많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엔터프라이즈 대상으로 만약에 B2B SaaS를 한다 그러면, 한국에서 했을 때 만약에 삼성 LG가 안 됐어요 그러면 누가 남지 했을 때 잘 모르겠는데, 미국은 이제 다양한 도메인에 더 어쨌든 숫자로 봤을 때는 많은 고객들이 있어서 경쟁 플레이어도 많지만 그만큼 잠재 고객도 많은 것 같다가 제일 큰 차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VC 소싱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창업할 때부터 Y 콤비네이터를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었고, 그 다음에 투자 받을 때도 저희 그 이전 스타트업에서 좀 레버리지 할 수 있는 부분, 그 VC 네트워크를 좀 하려고 했었어서 소프트뱅크 벤처스가 저희 투자해 주셨었는데, 그런 좀 이렇게 저희가 어쨌든 소셜 프루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그 계속 쌓아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은 걸리고, 네, 근데 뭐 다 같이 시간이 걸리는 거라서 네, 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천정희 대표님. 저희가 배워야 되는 입장인데요. 어쨌든 저희도 얘기를 저희가 이제 들은 얘기 중에 인상적이었던 건 그 왕도가 없다,
뭐 특히 인력 채용 때문에 이제 좀 조언을 들었더니 그냥 노력한 만큼 되는 것 같다. 근데 그 말은 되게 맞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쏟고 애정을 쏟는 만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되는 사람,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장점을 좀 이해하고 해주는 사람들이 또 그 주위에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 되는 쪽을 파기보다는 되는 사람들에게 근처에서 다시 또 서칭을 해보고 또 거기서 또 나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각각 개별 대표님들에게 들어온 질문들도 좀 있어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정희 대표님께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암호화 상태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롭고 기대가 된다라는 코멘트를 주셨고, 특허 무용론에 대한 이야기들도 가끔 듣게 되는데 혹시 특히 이렇게 기술이 중요한 산업에서 그 스타트업의 특허 관리 노하우가 있으신지 궁금하다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계속 고민을 했던 문제인데, 무용론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허가 무적도 아니고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요즘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은 특허를 통해서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기술을 상용화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그때는 특허가 굉장히 보호가 받는데, 우리가 특허를 선점만 해놓고 남들이 이제 기술을 개발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은 전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해보다 보니까 저희는 처음 특허가 정말 중요한 특허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뒤에 계속 더 중요한 특허들이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특허와 결합이 사업 개발 사업이 결합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허를 이제 전략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겪었던 이제 실패 사례 혹은 좋지 않은 사례로 보면 변리사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말 레퍼런스와 여러 가지 인맥을 동원해서 좀 체크를 한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동희 대표님께 질문이 있는데, 그 수아랩 이후 싱클리를 비즈니스 모델로 잡은 계기가 있었는지, 시장에서 타겟하는 주요 경쟁자 시장 마켓은 어디인지 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비즈니스 모델로 잡은 계기는 이제 첫 번째는 그 수아랩이라는 회사를 이제 성장시키면서. 저는 진짜 고객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품 개발할 때 그냥 저는 한 번도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본 적이 없고, 네, 그 의견 중에서 정말 좋은 것들을 잘 골라가면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다음 단계 다음 단계 갈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싱클리라는 제품을 처음에 기획하면서도 굉장히 재미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 회사들도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B2B 사스 같은 경우는 제품주도 성장이라고 해서 거의 B2C처럼 정말 많은 유저들을 이렇게 모으고 거기서 이제 그 유료로 컨버전 시키는 그런 모델을 갖고 있는데, 거의 B2C 같거든요, 모션이. 그러다 보니까 채널이, 고객이 얘기한 채널이 뭐 슬랙, 디스코드, 뭐 CS, 그 다음에 뭐 세일즈 콜 등등등 있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종합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비지빌리티가 되게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측면에서 저희가 아까 했었던 그 프레임워크는 아니지만 방법론을 가지고 이제 좀 진행을 했을 때 좀 확신이 있었었고, 시장에서 타겟하는 컴퓨터는 어디인가요? 라고 했을 때 가장 유명한 데는 아무래도 퀄트릭스 같은 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베이 하는 곳들은 이제 어쨌든 고객 피드백을 받는 채널이고, 분석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이랑 이제 뭐 잠재적으로 같은 큰 틀에서 카테고리가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누가 어쨌든 다양한 채널에서 오는 것들을 이슈 없이 정말 렐러번트한 기준으로 우리 회사에 맞는 그 인사이트를 뽑아주느냐, 그 측면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승준 대표님께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은 VR 기기가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비전 프로가 나오더라도 가격 설정이 그 대중성에 어떤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시장에 있는데요. 만약에 또 반대로 가격 인하를 결정하면 그로 인한 마진 감소는 이 VR 전체 산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요? 네, 우선 지금 나온 애플 비전 프로는 대중화 장비는 아니죠. 3,500불짜리
장비가 대중화 장비는 아닐 거고요. 그래서 뭐 예전을 상상해 보면 스마트폰 전에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벽돌 같은 뭐 그런 장비 그것보다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플로 치면은 아이폰 1일 수도 있고요. 아이폰도 아이폰 3부터 좀 대중화됐기 때문에 1은 1,000만 대 언더로 팔렸을 거고, 비전 프로는 아마 뭐 300만 대도 안 팔기 쉽지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래서 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애플이라는 회사가 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약간 최고의 어떤 제품을 일단 낸 거고, 이거를 갖고서 이제 가격을 완화해 가면서 시장을 만들어가는 게 애플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플을 너무 좋아하는 사실 유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저 시작으로 그 유저키스 만들어가면서 확장할 거라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프로가 떼어지겠죠. 아이팟 맥북 프로처럼 프로가 붙어 있는 건 원래 비싼 장비들이니까, 그래서 프로가 없는 그런 비전 계열의 또 다른 장비의 그 첫 번째 세대나 혹은 두 번째 세대 정도가 대중화 몇 천만 대 혹은 1억 대 이상 팔릴 수 있는 장비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VR 시장은 저도 창업 8년인데 아직까지도 이제 몇 년 뒤라는 게 참 아쉽긴 한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1년 내에 뭐 이 아이폰 처음에 저희가 2010년, 11년 봤던 모멘트를 보기는 어려울 거고요. 2, 3년은 걸릴 겁니다. 네. 관련해가지고 연관된 질문이 하나 있어서 같이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콘서트에 좀 집중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팬덤이란 것이 굿즈라든지 어떤 유니버스를 전반적으로 어우르는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바라보고 계신 이 어떤 팬덤과 아티스트의 문화 이런 것에 대한 비전이 좀 궁금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단 K-POP은 굿즈나 소유의 문화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코엑스에서 상영하는 것도 패키지가 뭐 스탠다드 패키지는 이제 스탠다드 굿즈가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고요. 스페셜 패키지는 스페셜 패키지도 뭐 카리나 스페셜 패키지 이런 식으로 네, 카리나 윈터 진짜 닉님 골라서 사실 수 있게 이렇게 좀 쪼개져 있고요. 그러니까 K-POP의 문법을 잘 써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고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B2C를 하는 입장에서는 고객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되게 좋은 경험일 거예요. 제가 미국 내에서 일단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아티스트 좋아하는 사람들이 영화관에서 영화관의 아주 좋은 사운드 시스템 내에서 다 같이 노래를 들으면서 춤을 추고, 뭐 미국에서 춤을 추죠. 우리가 다 응원보험 되겠지만 그런 소셜한 경험 자체가 되게 와우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걸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준 대표님께 또 하나 질문 들어온 게,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제품을 만들고 활발하지 않은 시장을 개척하는 스타트업이 그 투자자나 소비자들이 이런 새로운 미래가 올 것이다 라는 걸 설득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을 어떻게 공감시키는지 그 노하우를 좀 여쭤보신 분이 있었습니다. 참 제가 그 작업을 8년째 하고 있고 투자자들한테 감사하면서, 또 투자자도 저와 함께한 현재의 팀원들, 공동 창업자 포함한, 그리고 저희 회사를 또 같이 했지만 나간 얼룸나이 모두가 저는 하나의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비전 자체에 대한 믿음이죠. 결국에 대중화될 장비가 나올 거라고 하는 믿음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서, 이게 뭐 투자도 연애나 뭐 결혼이나 비슷한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설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비전에 공감할 수 있는 몇 명을 찾으면 되는 사실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뭐 최근에 비노드 코슬라가 오린텍 팟캐스트의 컨퍼런스에서 했던 얘기가, 오픈AI 투자했을 때 자신은 어떻게 보면은 AI 시대 내에서 되게 대중화된 서비스가 언젠가 어떻게 보면 세상을 막 없애는 그런 무서운 AI 전에 나올 거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2015년 그 초기에 투자를 했고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 VR 장비의 대중화가 언제 올지는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미래는.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동희 대표님께 질문이 들어왔는데, 소셜 프로필을 쌓는 다른 대안 혹은 전략을 네. 추천해 주시면 좋겠다. 다른 전략.
네. 이거는 전략은 사실 글쎄요.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통 이제 소셜 프로필이라는 게 결국 나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을 결국 넓히는 게 이제 첫 번째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그게 세일즈 콜이 됐던 혹은 어디서 만난 사람이 됐던 간에 그 사람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관심 있지는 않을 가능성이 그 분명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후에 항상 혹시 저희가 하는 거에 혹은 저희 팀에 관심 있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그 웜 인트로가 가능한지 그 소개가 가능한지 네 그거를 항상 좀 물어보면서 이제 다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고객 중에도 저 첫 번째 콜 했었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소개시켜준 사람이 되게 다른 회사에 뭐 적절하다든지 혹은 뭐 저에게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적절하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그냥 그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누구를 만난 건 엄청난 그 인연인데 그거를 되게 소중히 생각하면서 계속 이렇게 넓혀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 그냥 아니네 패스 이거는 글쎄요 그 처음부터 쌓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되게 비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웜 인트로라고 되게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이제 인비저닝 파트너스에서 해외 투자를 좀 많이 하게 됐거든요. 이제 해외 투자를 이제 특히 기후 기술 분야에 많이 하게 되면서 어떻게들 그렇게 소개를 받았냐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웜 인트로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콜드콜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이제 알 것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가는 것이 훨씬 확률도 높고 좋은 인연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천정희 대표님께 이제 들어온 질문 중에 한국에서 혹시 동영암호를 사용하는 데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사례들을 혹시 공유해 줄 수 있으신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상용화라고 하긴 그렇지만 레퍼런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정부에서 몇 번 있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저희 코로나 때 저희가 그 위치 정 개인의 위치와 코로나 환자들이 지나간 이제 위치가 겹쳤는지 동선을 겹쳤는지 컨택트 트레이싱이라고 하죠. 이걸 저 시범 사업으로 질병청에서 했었어. 저희 핸드폰에다 앱을 깔면 코로나 동선 안심이라는 앱을 깔면 이 앱에서 개인의 위치 데이터를 10분마다 수집을 해서 그걸 이제 그냥 정부에 보내면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으니까 동영암호로 금고에 넣어서 보내서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랑 그 저 교집합 연산을 한 다음에 보내면 개인이 열어보면 이제 알 수 있는 이런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저희가 신용 모델을 동영암을 써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1점부터 1000점까지 신용 점수가 매겨지는데 이걸 매기기 위해서 이제 머신러닝 같은 걸 써서 모델을 만드는데 이 모델에 많은 데이터가 들어갈수록 더 정확한 모델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그 연금공단에 있는 데이터를 결합을 하려고 하니까 법적인 제한이나 보안에 문제가 있었고 그때 동영암으로 두 데이터를 쌓아서 동영암 금고 상태에서 결합을 한 다음에 분석을 하고 결과를 양쪽이 나눠 가지고 있는 키로 이제 해독하는 즉 데이터 콜라보레이션을 이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질문 세 분께 각각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창업가의 입장에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대표님들이 멘탈이 정말 힘드시다라는 걸 모두가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한국에서 특히 대표자의 멘탈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각각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으로 진출을 하셨지만 만약에 내가 가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이렇게 조금 다시 하고 싶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레슨들이 혹시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좀 더 하고 싶은데 불리하겠지. 스트레스 관리는 뭐 제일 좋은 건 운동인 것 같긴 하고요. 그냥 뛰고 땀을 흘리면 제일 좋으니까. 근데 이제 마음적으로 위로를 같이 할 수 있는 공동 창업자 있다고 하면 그거는 좀 네, 좋은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럭키하게 지금 네 명이 8년째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좋은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 창업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이제 창업자 지인들이 있으면은 그것도 좀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고 스트레스 관리. 근데 스트레스는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경험상은 3년에 한 번 정도씩 항상 오거든요. 그래서 3년 주기가 있는 것 같은데 두 번은 겪었죠 벌써. 이제 내년 또 올 수 있는데
이제 오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힘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라고 이제 받아들이면 좀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알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면 네 일단 다시 한다고 하면 어드바이저 보드나 이제 YC도 출신이시고 YC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엑셀레이터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안 해봤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저희는 초반에 시드 투자를 저희가 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스킵하고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장점은 이제 좀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또 제가 또 잘 모르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 안 하는데 뭐 지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사실 뭐 지분을 높인다든지 혹은 밸류에이션이 높다든지 투자 금액이 높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무 성과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정한 성과는 결국에는 사용자 가치라고 생각을 지금은 바뀐 지 좀 됐는데 이제 초반에 그런 것들 잘 몰랐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안다면은 같이 한 사람들의 그런 식으로 좀 나눠서 어떻게 보면은 이 비전을 더 만들 수 있는 팀을 결국 그것도 다 팀이라 생각하거든요. 팀을 같이 구성했으면 좋았으려나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동희 대표님. 네, 저도 사실 말씀 주신 거랑 비슷하고요. 그 일단 스트레스 측면에서는 운동, 그 다음에 공동 창업자랑 창업팀, 그러니까 초기 이제 창업 멤버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쨌든 분명히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든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저는 또 가족이랑도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쨌든간에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공동 창업자, 창업팀이나 가족이나 주변에 누군가 그 문제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두는 게 너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다시 했을 때는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VP 개발 그렇게 빨리 안 할 것 같고요. 네, 그 개발 엄청난 개발 리소스가 낭비됐던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 명확히 하고 개발은 정말 나중에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정희 대표님입니다. 저도 창업을 할 때 제일 걱정됐던 게 스트레스였는데요. 저도 좀 스트레스에 되게 민감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스트레스가 계속 오니까 스트레스가 덥더라고요. 약간 의외로 생각보다 잘 적응을 하더라. 이게 좀 신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마땅치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이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것들은 텔레비를 보고 있어도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강렬한 걸 찾다가 보니 육체적인 게 좋은 것 같고 또 제가 애정을 기울이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파밍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다음에 저 후회되는 거 아쉬운 거는 네트워킹을 더 열심히 할 걸. 그러니까 초기에 저는 이제 단계마다 좀 배웠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초기에 지금 만났던 어드바이저나 이런 분들을 사실은 연락할 수 있었던 분들이 반쯤 있었는데 그분들을 그냥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를 했었으면 훨씬 더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줄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조금 그때는 쑥스럽고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 주변에 보면 의외로 네트워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먼저 활용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 많이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